얼마에 들었어요? 14,300원? 여기? 야, 꼭대기 들었네, 여기. 프리미엄 141% 1,800원짜리. 올해 실적 좋네요. 나오세요. 이렇게 하자고요. 번전하면 나오고요. 목표가 번전이고요. 손절가는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. 12,750원. 12,750원이 손절가고요. 목표가는 번전. 올해 실적 좋은 걸로 해서 올라간 거예요, 이거요. 앞에서. 미리 선반영해서 다 간 거예요. 그러니까, 운이 좋아서, 번전해서, 올해, 겨울에, 정말 추워. 예를 들어서, 지금부터 막, 간파가 막 몰아와. 그러면은, 또, 여기서 생각 외로 뚫을 수는 있어요. 추위가 확 와, 엄청나게. 그럴 가능성이,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요. 16,000원. 이 자리까지. 1차 목표가는 번전. 진짜 맥시멈으로 보는 데는 여기. 캠핑 날려 오늘 엄청 많이 팔렸어요. 어떻든 간에, 올해 실적을 예상을 얘네들이 하잖아요. 예상을 해서, 실적 대비해서 미리 선반영해서 간 부분이 있으니까, 진짜 운이 좋으면 여기까지. 1차가 여기, 번전. 2차가 여기, 3차가 여기. 손절가는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. 주식을 너무 믿지 말고 배사를 너무 믿지 말고요. 자, 강일용님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. 싸게 사서 배사가 실적이 좋아도 미리 선반영해서 가고 여러분들이 생각 정보를 받을 때는 늦은 거예요. 알았죠? 정보를 받을 때는 뉴스나 기사를 보고 따라할 때는 늦었다. 늦은 거니까 조심하시고요. 이 자리가 깨지면 어떻게 온다? 다시 온다. 어디까지? 이 갭 있잖아요. 이 갭 매끄러 여기까지 와요. 갭 매끄러 이 자리 6,000원까지도 내려온다. 왜냐?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. 프리미엄이 붙었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다시 온다 안 온다? 이 자리까지 다시. 프리미엄 안 붙었어.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붙을만 하지. 제조회사잖아요. 제조회사인데 프리미엄이 벌써 141% 붙었잖아. 얘가 만약에 2차전지야. 미래 성장성이 꾸준히 있어. 그러면 한번 싸워볼만 해. 이 자리에서. 하지만 그런 이슈가 큰 이슈가 없을 때는 내수 갖고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. 조심해야 돼요.